막말 폭언 파문을 일으킨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.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고 사퇴에 따른 이 경영 공백을 우려해 남은 임기는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손석우 기자. 네, 손석우입니다. 네, 막말 녹취록 파문이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권 회장이 결국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했군요. 네,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오전 긴급 이사회를 마친 뒤에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. 권 회장은 먼저 막말 녹취록 파문에 대해 사죄한다며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권 회장은 협회와 금융업계의 권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기에는 경영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숙고 끝에 저는 남은 일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송 기자,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 녹취록에 대한 해명도 좀 있었나요? 네, 권 회장은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권 회장은 녹취록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권 회장은 또 협회 운영과 활동에 대해 안팎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12월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권 회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로 협회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한 것 같다며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다만 갑질 논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처벌은 물론 협회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손석우입니다.